말 좀 들어봐요. 이게 어디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여보, 근데 오늘 일은 어떻게? 와, 장인어른이 돈 대줬다고 뭐 유세라도 떨고 싶나?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출근하는 날인데 집에 있으니까. 네가 걱정하래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 니는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거 아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와, 내 말이 틀린나? 난 잘못한 거 없거든? 남편과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결혼 후 그가 보여준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음식 갖다 놓고 가셨다네요. 엄마는 말아 그런 수고를 나노. 매사가 싸운 것 같은데요? 떡도 있고 음식 많이 챙겨주셨네요. 오늘 엄마가 특별히 신경 좀 썼는가 봐. 예. 근데 우리 엄마가 해준 건데 네 반응이 와 글로? 아니, 좀 피곤해서 그래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정성으로 해준 음식인데, 어? 아... 이게 안 되겠네, 이거. 좀 따라 들었나? 아니, 여보 잘못했어요. 따라왔나? 욕설과 무시는 기본이고 신혼 초부터 시작된 폭력, 특히 술을 마시면 남편의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 저게 부부의 모습인가요? 이야, 이런 과정이 있네요. 이 사람이 왜 이리 늦노? 여보, 오늘 또 술 마셨어요. 마셨지. 예쁜 연녀들 나오는 좋은데 가갖고 마셨지. 뭐라고요? 나는 결혼 전부터 사귀던 연상의 누나도 있는데. 아니, 그게 아내한테 할 소리예요? 그럼 어디 가서 사왔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 근데 네 오늘 안 맞아갖고 또 그래 따박따박 말 대꾸제. 뭐라고요? 아빠!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해? 내가 뭐? 와, 오늘 네가 대신 맞으려고. 아빠는 대체 술만 마시면 왜 그래요? 내가 뭐? 아, 근데 이 자식이 아버지가 말한 대 따박따박 말 대꾸네. 어? 어, 그래. 오늘 너가 뭐냐? 먼지나 들어간 마, 보자. 저도 모자라 아이를 때리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저는 결혼 28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편도 동의해 저희는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옵니까? 현지 어디 있어? 여보. 새끼. 여보 왜 이래? 현지 나오라 그래! 또 술 마셨어요? 여보 왜 이래? 현지 나오라 그래! 이게 아빠가 안 돼 숨어 있어. 저게 지금 아빠의 모습입니까? 야. 경찰서죠. 저희 남편이 지금 저랑 우리 딸을 때려요. 이러다 우리 딸 죽겠어요. 빨리 지금 얼마나 좀 와주세요. 예,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아, 이게 정말 소름이 끼치고 제 손이 벌벌 떨리는데 이게 가정폭력이 정말 심각하네요. 이야, 이게 2000년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예. 어쨌든 사건 정리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28호 백수정 씨의 사연입니다.
백수정 씨는 20여 년 전에 남편과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에 남편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는데요. 수정 씨가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잘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결혼 초부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공공연히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외도 사실을 또 아내에게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는 수정 씨가 자식 때문에 참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자식들한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 네. 우여곡절 끝에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동진 씨가 아내와 딸을 찾아와서 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정말 그 더 로이어를 진행하면서 앵그리 지수가 있다면 이 사건은 정말 역대급인 그런 사건입니다. 아, 박병 변호사님 좀 맡아서 저 수정 씨 억울한 사연을 좀 풀어주시죠. 네, 저도 이 화면을 보면서 손에 땀이 나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정말 화가 많이 나는 사건인데 제가 맡아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예. 이런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예. 요즘에도 이런 가정이 있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가정폭력 범죄는 공개된 통계 수치보다도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예. 그 사안 또한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을 제정해서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폭행 행위를 한 경우 형사소송법 224조에 따르면 자기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법에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가정폭력법으로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의뢰인인 엄마 수정 씨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수정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셨는데요. 예. 출동한 경찰은 응급조치로서 현장에 출동해서 가해자의 폭력 행위를 제지 분리를 하고요.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범죄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고 긴급조치로 병원에 의료기관에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신변 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피해자 그 보호 명령 이걸 요청하면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예,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자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를 시키고요. 예.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SNS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접근 금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친권을 제한하거나 면접 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야, 근데 여기 백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가정 폭력이 20년 넘게 계속됐단 말이죠. 결혼 생활 28년이면은 거의 뭐 맞고 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문제냐면은 참았다는 데 있어요. 그렇다면은 증거를 모으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사실 가정폭력이 있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런 기록이 남아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자식들 때문에 또는 주변에 부끄러워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다반사입니다. 예. 이런 경우 과거에 피해 증거를 확보하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다만 그 피해 상황이 있었을 때 촬영한 사진이나 뭐 기물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그런 흔적에 대한 사진 그리고 그 당시에 치료를 받았던 진단서 등이 있으면 증거로서 예.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당시 상황을 누구에게 얘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나 셨으면 그때 상황을 이제 경험하거나 들었던 사람에 대한 사실 확인서, 예. 진술, 녹음 파일 등이 증거로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아유, 뭐 부끄러워서 병원이라도 가셨겠어요.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뿐만이 아니라 딸도 이제 아빠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게 진짜 아빠입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가중처벌이나 형이 좀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예. 이때 가정 구성원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동거하는 친족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빠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역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예. 형사처벌됩니다. 아, 이게 정말 아주 그 오랜 세월 정말 빈번하게 이어져 온 폭력이거든요. 때문에 좀 달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예, 처벌은 그 폭력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심각한 상해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추가적으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도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앞서도 양육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할 때는 양육권 문제, 피해자에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가해자는 남녀 누구나 될 수 있는데요. 가해자인 경우 폭력적 성향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정상적인 성장과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양육권자로 지정되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사실 이제 가정폭력으로 인한 뭐 신체적인 그런 타격도 문제지만 심리적인 또 문제, 트라우마 이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관련된 치료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정폭력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정폭력은 최초 발생 시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 만약 수정 씨가 최초 폭행 행위를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그로 인해서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이미 그때 이혼을 하셨다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이 자녀 문제나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고 예. 결국 그러한 사유들이 가해자에게 더 높은 강도의 폭력 행사를 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폭행이 있었을 때 무조건 참지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참는 게 큰 네.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모녀가 별거를 하면서 따로 살고 있는데 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그야말로 쳐들어왔단 말이죠. 예. 이 정도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안처럼 범죄, 즉 폭력이나 통계를 목적으로 별거 죽인 아내의 주거지에 쳐들어왔을 때는 예. 당연히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가정폭력처벌법에서도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거침입죄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네. 형법 319조에서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침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